저는 예술기획단체 후자트의 대표 오설윤입니다. 저는 현재 청년예술가들과 함께 유의미한 활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곡을 전공하고 있는 소윤진입니다. 저는 후즈아트의 음악 감독으로서 이번 소대문구 촬영을 위해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을 편곡하였습니다. 저는 작곡가 정유식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그리운 금강산을 편곡을 했고요. 저는 후즈아트 외에 오르아트에서도 활동 중입니다. 저는 클래식 색소폰을 전공하고 있는 이재준이라고 합니다. 후즈아트에서 연주팀으로 활동하고 있고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저는 현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는 박수현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는 후자트에서 피아노 연주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클라리넷 전공하고 있는 전원이라고 하고요. 지금 후자트 단체에서 클라리넷 연주와 기획팀 단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화예술 행정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추계예술대학교를 재학 중인 대중음악과 클래식을 병행해서 하고 있는 첼리스트 이한길이라고 합니다. 후자트는 지난 2017년부터 클래식 청년예술가들과 함께 클래식 공연과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260여 명의 청년예술가들과 함께 26번의 공연을 만들었습니다. 네, 저는 현재 다니고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내부의 활동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화여자대학교 내에서는 학부생들에 관해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저의 전공인 음악을 잘 살려서 이런 지원 사업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지원 사업은 서대문구에 지금 위치해 있는 미혼모 센터인 에라논의 관계자들과 에라논에 지금 다니고 계시는 미혼모 분들을 초대해서 자원봉사 연주를 진행하였는데요. 저희가 이 자원봉사 연주를 진행함으로써 자원금을 또 받으면서 그분들에게 다시 기부를 하고 또 그분들이 음악에 대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취지로 이런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아서 지금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연세대학교를 다니는 중에 있었던 신촌 연세로 윈드 오케스트라 콘서트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요. 저희 학교에서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양한 대학교와 연합해서 동시에 연주를 하지는 못하였지만 같이 함께 연주를 하는 그런 콘서트 자리가 있었던 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후자트는 클래식 음악 대중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일전에 신촌에서 위치한 바와 맥주 창고라는 곳에서 공연을 했었는데, 흔히들 클래식 음악 하면 전문 공연장에서 공연을 많이 듣는다라고 하지만, 저희는 조금 더 대중과 친숙한 공간에서 클래식 음악 외에도 대중가요를 편곡해서 연주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고, 주변 신촌 길을 걸으시던 분들도 저희 공연하는 포스터를 보고 그냥 현장에서 바로 온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많은 성년 예술가들이 졸업 후에 현실에 부딪혀서 예술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후자트를 운영을 하면서 청년 예술가들과 함께 예술을 포기하지 않도록 서포트를 하는 위치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작곡을 전공한 이래로 클래식 대중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클래식에 대해서 장벽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래서 저희 후자트는 모두가 클래식에 대한 장벽을 허물 수 있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항상 부여하도록 앞으로 계속 나아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 후자트는 청년 예술가들이 예술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는 예술단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문화의 산실 서대문구. 저희는 자랑스러운 서대문구 예술가입니다. 뭐야? 안 맞지 않아요?